예, 안녕하세요. 성균관 스캔들에서 가랑 이선준 역을 맡은 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왕후 장창의 신은 따로 있다. 왼손 멀지 신하상도 이선준. 이보시오 시관, 여기 과장을 더럽히는 자가 있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남색은 그런 질문들 많이 받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특별하게 내가 꼭 사극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전에 좀 약간 이제 연기에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약간 좀 많이 고민도 됐었고 좀 많이 갈등도 됐었고 또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많은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혹은 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소속사에 뭐 아시는 지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과연 얘가 제가 그걸 소화를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도 굉장히 있었고 특히 사극을 하게 되고는 더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많이 커지고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리고 도와주게 친구.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 수승 심지어는 벗이 아닌가? 저희 회사 그 대표님께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당시 아마 저만 캐스팅이 돼 있었을 텐데 초반에 이선준이란 역할을 과연 내가 소화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되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혹시나 정말 네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벽을 바꿔보는 건 어떻니? 좀 너무 너한테 아직 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하겠다고 저 진짜 이선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로 이제 픽스가 났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극을 골랐다기보다는 그 이선준 캐릭터에 아마 제가 빠져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선준이란 캐릭터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좀 이제 도닥여 주신 건데 그런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저와 여기 과일들. 네가 그렇게 연기하는 게 100% 맞는 거고 나도 너를 그렇게 끌어올렸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말들이 나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려라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아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그러니까 초반 촬영이었고 그리고 첫 제가 드라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본 보고 약간 좀 그쵸 스태프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시간을 또 많이 좀 가졌지.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 연기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계 있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끊어읽기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끊어읽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 앵글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으로 넘어갔는데 대본 연기 연습을 받기 전에 그냥 선생님 앞에서 그냥 대본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사까지 해가지고 그냥 몇 번을 그냥 계속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읽은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읽고 나니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읽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한 분은 공원에 가서
무슨 삼청동 쪽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원에 들어가니까 공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가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돌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거기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것도 했었고 수업 받다가 너무 제가 또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제 자리에도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수업 끝나고 김학은 선배님이랑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같이 소주도 한잔하러 가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캐릭터 때문에도 더 아파봐야 된다니까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정말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은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하루를 몸을 어땠고 이런 느낌으로 쓴 게 아니라 몇 줄을 적어도 과연 이선준이 어떻게 적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줄을 적어도 정말 딱딱하게 뭐 오늘 그러니까 말을 제가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런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선준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면으로 바라봐서 뭐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 밥 먹은 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런 좀 초점을 맞추고 쓰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평소 행동 자체에서 약간 남을 생각하는데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저랑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을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하면은 머릿수 이렇게 바로 도와주는 타입이긴 한데 이선주는 그걸 좀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혼자 있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혹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람이 되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직설적인 것 같고 이선주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좋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뭐 화가 났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쟤한테 이걸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노론이십니까? 좀 직설적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지침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삭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멜로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영 씨랑 좀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선준 캐릭터 자체만 봤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하고 그 자체가 저는 제 자신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풀어지긴 했었는데 그 귀뚜라미 그 찍을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이요? 감독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천아, 너는 어떻게 웃냐? 이러는 거예요. 이선주는 어떻게 웃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활짝 소리내면서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촬영 그때까지도. 저도 한참을 생각하고 어떻게 웃어야지?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는데 그런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한테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초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웃고 편안한 눈빛으로 보고 편안하게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이선준한테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편했던 건 좀 경직돼 있고 반듯하고 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표현하기 좀 편했던 것 같고 초반에 단지 동방송일 뿐이다. 그 전체적으로 촬영을 봤을 때 몇 개의 고비가 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너무 진짜 자신이 없다 이 씨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툴을 하는 이제 장면인데 차라리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이게 나온다 라면은 편하게 촬영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다가 그 윤희의 그런 말에 또 감동을 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대본이 그렇게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데 그게 사실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 과정들이 표정에 너무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NG도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네, 감독님이 그때는 감독님이 저를 진짜 잘 끌어주셨어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카트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모니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표정이 뭐 이 표정이 너무 아 심지어는 마지막에 여기 그 야채죽이죠. 야채죽을 넣어놓고 했는데 야채죽이 하도 오래 넣어놓으니까 막 침이랑 섞여서 진짜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비도 약한데 마지막에 진짜 나올 뻔했죠. 오래 못 물고 있겠더라고 야채죽. 제가 벌레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 때 그러니까 큰 벌레를 싫어해요. 정말로 확 크면은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어중간한 사이즈죠. 막 빠르고 점프 빠르고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다리 많이 달려가지고 그런 것들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 씬을 찍을 때 이거 정말 귀뚜라미를 그 대본에 귀뚜라미가 휙 점프해서 사과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미리 잡아서 페트병에 넣어놔가지고 공기 안 통하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살아있는데. 하나 다 먹어도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찍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오케이 컷 해주셔야 되는데 컷을 안 해주시고 계속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계신 거에서 어떻게 그냥 이것저것 했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거기는 선진이 아니라 되게 유치원스러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또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아니요 초반에는 촬영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막 시간이 타이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막 바쁘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 그때 이해했죠. 아 이래서 생방이 들어가면 이런 거구나. 그때 한 그 스텝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방 들어가기 전에 막바지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네가 형한테 와서 좀만 재워달라고 아주 사정을 할 거다. 근데 진짜 나중에 그렇게 근데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막 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피곤하고 심지어는 그 스태프분들은 저는 제 이제 씬이 없을 때 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은 계속 움직이셔야 되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 거라 그런 거 전혀 없었죠.